다음 변형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고학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했었다. 2번 카라테페의 야외 박물관을 건립했다. 터키 문화유산 도전으로 프린스 클라우스상을 받았다. 올림픽에 참가한 최초의 무슬림 유교 여성이다. 아돌프 히틀러의 초대를 수락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누군지 알지? 네.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이야. 일치하지 않는 것. 선택지를 먼저 잘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무조건 본문을 읽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걸 선택지를 읽는단 말이야. 그럼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선택지를 먼저 읽고 본문을 읽으면 답을 일찍 낼 수 있어. 그리고 선택지를 먼저 보면 지금 여기 선택지에 있는 문장들이 그대로 해석해 놓은 거거든. 본문을 거의 다섯 문장을 알고 들어가는 거, 해석을 해준 걸 갖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석할 훨씬 더 용이해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봐야 돼. 지금처럼 이렇게 after earning 받고 난 후에 after가 중요한데 받고 난 후에 earning 어떠한지 개세 뜻이야. doctorate degree 하면 박사학위야. 박사의 그 말이거든.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에 대학으로부터 어떤 대학인데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정도 되는 거지. 1940년도에 이스탄불 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에 헤일럿 캠벨은 주어야. 파웃, 싸웠어. 파이트의 과거죠. 타이어리슬리 끊임없이 그 말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웠어. 뭘 위해서? 디 어드밴스먼 발전을 위해서, 고고학의 발전을 위해서. 아키올로지 중요한 단어 이거. 1번 그대로 맞죠. 1번 일치 똑같잖아. She 그녀는 도왔어. 그치? 어 preserve 보존하는 걸 도왔단 말이야. help는 독다란 뜻일 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데 이 to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help의 목적으로 나온 to 부정사는 to 생략할 수 있어. preserve 보존하다. 그녀는 보존하는 걸 도왔어. some 일부를. 터키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장소 유적지지. 유적지의 일부를 보존하는 걸 도왔다. 어디 근처에 있는 어? 세이한강? 강 이름 이런 거 봐. 어. 세이한?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어, 체이한? 세이한? 세이한강 근처에 있는 터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유적의 일부를 보존하는 걸 도왔다. 그리고 설립했어. An outdoor museum, 실외 박물관을 at 카라테페. 이거 2번에 나왔었죠. 2번. 2번도 일치. 아, 선택지 먼저 잘 읽으면 바로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2번까지 맞았어. 대회 거기서 그녀는 broke ground. break ground 하면 발굴하다야. 발굴하다. 다른 말로 하면 dig up이죠. dig의 과거가 dug이니까 dug up쯤 되겠네. 그치? 어. broke ground. 발굴했다. break ground on 이게 발굴하다는 뜻이야. one 하나를 of humanity 인류. humanity 인류잖아. 인간이란 종류. 어, 뭐 인류애란 뜻도 있지만 인류의 가장 오래 알려진 그런 문명들 중에 하나. 원어보다의 복수명사 써야 돼. 인류의 가장 오래됐다라고 알려진 문명 중에 하나를 발굴해냈어. 거기서 거기가 어디야? 카라테페란 말이야. by discovering 발견함으로써 by 동명사. 트리니션 페키니아를 말하는 거지. 페키니아의 알파벳 태블릿. 페키니아의 자목 태블릿은 뭐야? 납작한 그런 판을 태블릿이라고 한단 말이야. 페니키아의 그런 자모가 적혀있는 태블릿을 발견함으로써 인류의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문명 중에 하나를 발굴해냈다. 어? 그 선택지 없었잖아. 그쵸? 넘어가고 일단 요 문장의 위치가 나올 수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카라테페니까. 그치? 카라테페니까. 일단 3인 나올 수 있어요. Her work 그녀의 작업. 명사 바로 뒤에 아이들 명사를 꾸며진 현재분사 preserving 보존하는 터키의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 유산이란 말이야. 터키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그녀의 그런 work 작업은 노력은 win의 과거야. win이 원래는 얻다란 말이야. 수요동사로 쓸 수 있어. 얻게 해주다. 그녀에게 허가 간접 목적어야. 그녀에게 a prince Klaus
이 상을 얻게 해줬단 말이야. 봤었죠? 그치? 터키 문화유산 도전으로 프린스 클라우상을 받았다. 1번, 2번, 3번 다 일치. 거의 두 개 남았어, 이제. 두 개. 4번이 틀렸으면 4번이 답인 거고, 4번이 맞으면 그냥 5번이 답인 거니까, 요게 지금, 여기까지 읽고 답을 내줘야 돼. 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많이 읽지 않기 위해서 선택지를 먼저 읽는 거란 말이야. 여기 끝까지 읽은 사람들이 있어. 자기 시험지 봐봐. 어? 밑줄 여기가 친 사람들 있지. 바보짓 한 거지. 그렇게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이번에 고3, 선생님 얘기했죠, 어제. 어? 올해 고3 있잖아? 수능 경험 있죠? 지문이 길어졌어. 지문이 길어졌다는 건, 뭐, 단어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야. 이걸 그냥 끝까지 무조건 다 읽는 습관으로, 어? 그렇게 풀잖아? 그럼 모자랄 수도 있어, 시간이. 1학년, 2학년 때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읽어도 시간 안 모자라. 1학년, 2학년, 3학년 시간도가 70분이야, 70분. 근데 점점 지문이 길어져, 확률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지문이 짧으니까 다 읽어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냥 뭐나 다 읽어도 시간 안 모자라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안 돼. 불필요한 부분 읽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거란 말이야. 자, 이제 3번까지 나왔고요. But, 그러나가 들어있는 문장, 위치, 삽입. 그러나, as well as revealing. The secret. Reveal 뭐야? 드러내다. 보여주다. 폭로한다지? The secret. 비밀을 그렇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of the past.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상관접수잖아. 과거에 대한 그런 비밀, 과거의 비밀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적을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또한 firmly, 굳게 단호하게 addressed. Address가 뜻이 많아. 명사일 때는 뭐 주소라는 뜻도 있고 연설이라는 뜻도 있잖아. 동사일 때는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고 주소를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 대처하다라는 뜻도 있어. 대처하다, 다루다. 단호하게 대처했다. Political atmosphere. 정치적인 환경, 분위기. Atmosphere는 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분위기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대처했어. 정치적 분위기. Of her present. 그녀의 그런 현재. 그치? 프레젠트가 명사로 현재 선물 그 말하냐? 그녀가 살던 그 당대의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 정치적인 환경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건 없었고요. As just a 20-year-old archaeology student. As 전사야. 전사. 불과 20살 된 숫자랑 명사를 하이픈으로 연결하면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 명사 항상 단수형이 된다고 했어요. 불과 20살 때 고고학 학생으로서 캠벨은 갔어. 어디에 갔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했단 말이야. 헌마담의 아이디가 분사죠. becoming 되면서 최초의 휘교 여성이 되면서 4번 일치하네요. 1번, 2번, 3번, 4번 다 일치하니까 답 몇 번이야? 5번 끝.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야. To compete, 경쟁한. 경쟁했던 건 참여한 거죠. 그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최초의 휘교 여성이 되면서. 4번도 맞단 말이야. 뭐 한 문장밖에 안 남았지만, 에이, 한 문장 남았는데, 뭐, 맞아있지. 이런 안연 생각 버리고, 자막 달 때 있지? 자막에다가, 뭐, 재밌게 좀 달면 좋잖아, 밑에다가. 재밌어. 나야. 경수 조용해, 맞게. She was later. 그녀는 나중에 초대를 받았어. To meet, 만나도록. 그 당시 독일 총통이 아돌프 히틀러니까, 그죠?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도록 초대를 받았지만 그녀는 거부했어. 나 너 같은 독재자 안 만날 거야. 그 제안을 거부했어. 그래서 뭐야, 얘들아? 그녀 시대, 그녀 당대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를, 그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단호하게. 여기서 나온 거야. On political grounds. Grounds가 얘들아, 근거. 이유란 뜻이 있어.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제안을 거부했다. 독재자니까. 그제? 수락한 게 아니라 거부한다죠? 일단 삽입 문제 나올 수 있고, 두 문장이 삽입된 거 나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억지로 내면 문법 낼 수 있겠지만, 억지로 낸다면 낼 수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 문제 자체가 출제 과정으로 언제 와?
빈칸. 만약에 빈칸을 준다면 이 문제에서 빈칸을 준다면 아까 이 부분 어 여기 단호하게 대처했다. 여기 이 부분 빈칸 나올 수 있고요. 어 그 지금 아까 그러나가 저런 문장이 이 문장이 삽입돼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야. 이 문장은 삽입될 문장으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빈칸 나올 수 있어. 이 빈칸의 근거가 밑에 나온단 말이야. 밑에 그녀가 살던 그 당대 그녀 현재의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에 단호하게 맞섰다.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게 뭐냐면 히틀러한테 초청을 받았는데 거부했단 말이야.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다가 5번이었고요. 출제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 나온다면 그러나가 들어있는 문장 삽입 그 다음에 빈칸.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에 대처해야 돼. 단호하게. 뭐 아니면 여기 이 뒤쪽에 빈칸 나올 수도 있어. 정치적인 이유로. 빈칸을 좀 쉽게 가면 여기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컷. 떠지 말고 망할 연들아.